터널에서 상황이 살짝 더 좋아졌어요. 아까 때보다 일단 물이 좀 많이 찬 상태고요. 아까 때보다는 그래도 오늘 물량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많이 찼습니다. 그나마 꽁돌 하나 달고 지금 계속 지금 줄이 엉키고 있어서 좀 짜증이 나서 또 더 엉키면 세비 그 플로팅 계열 줄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세비를 자 캐스팅 오케이 톡톡 걸었습니다. 앞으로 또 처음 앞으로 오네요. 이건 또 앞으로 저기로 지금 올리기가 살짝 애매해요. 턱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대처럼 여기서 잡아서 이쪽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고 여기도 바위가 지금 보면 바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쓸려서 거시기 할 수가 있으니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 쓸리게 이쪽으로 해서 일단은 올려놓고 옆으로 이런 파도 오면은 대기 잠깐 파도가 또 쭉 안으로 쓸고 들어가는데 다시 고개는 아직 있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시 옆으로 슬슬 끌으면서 나가지 않게 끓으면서 살짝 이동 오케이 어허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오케이 여기서도 이제 파도가 안 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슬슬 당겨볼게요.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저기 지금 드롭봉하기가 살짝 애매해서 원래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힘이 충분히 빠졌을 때는 파닥파닥 안 거리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안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고기 확인.